네, 장시호 증인. 본의원이 증인을 두고서 최순실의 대리인이라고 아바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몰랐습니다. 10월 30일 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 것 전체 기획을 장시호 씨가 다 했죠?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날 전주 어깨들 보디가드들 공항으로 보내서 에스코트 했죠? 그것도 부인할 겁니까? 네, 거기 갔던 사람이 네. 장시호 씨가 보냈다고. 아, 그거는 최순실 씨 변호인 통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랑 통화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는 거, 강남에서 아침에 사우나하고 보내는 거 장시호 씨가 다 기획했죠? 아니, 최순실 씨 변호사가 알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시호 씨가 보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거짓말을 참 너무 많이 해요. 어릴 때 그 김치 들고서 저 박근혜 이모인지 고모인지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인할 거예요? 네, 없습니다. 김치 갖다 준 적 없어요? 네. 그 신부름 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엄마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거 그거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없다고 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2006년 결혼하면서부터 알았던 게 사실이에요? 결혼할 때 한 번 뵀습니다. 6월 4일에 했다고 그랬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칼테러가 언제 났죠? 아까 5월... 보름 전에 5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면 붕대 붙이고 우리 저 정인 결혼식장까지 갈 정도가 그게 결혼식장 처음 가는 그런 관계입니까? 특수한 관계 아니고서야 얼굴에 그 붕대 붙여가지고 결혼식을 가겠습니까? 저는 그때... 칼테러 난 날하고 네. 제가 그 결혼 날짜 물어본 게 이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름 사이에요. 에? 병원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결혼식장에 갈 만큼 특수한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결혼식을 이야기하면 제가 초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대? 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전대주 대사님, 전 대사님. 하루 종일 앉아있게도 죄송합니다. 최순덕 씨 아시죠? 최순덕 씨? 네. 요번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만 지금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장성호도 몰라요? 장성호는 2013년 3월경에 첫째 봤습니다. 자, 대통령이 2013년 9월에 베트남 방문하고 예. 밤에 따로 장성호를 만날 때 예. 전 대사님이 같이 동석을 했죠? 저는 동석한 일이 없습니다. 대사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장성호하고 대통령 같이 만난 건 아세요? 그것도 뒤에서야 알았죠. 지금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김재열 사장이 작년 6월 달에 평창올림픽 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로부터 3개월 후에 9월에 평창올림픽 개폐식 사업을 제1기획에서 따갑니다. 600억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부위원장이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 개폐식 600을 따가는 게 이게 온당합니까? 그 부분에... 자, 지금이라도 부위원장을 간두든지 네. 600억 개폐식 사업권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네.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600억 따고서 그 커미션으로 리베이트로 장시호 정인한테 16억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범죄 행위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개폐식 선정에 개폐식 600억 딴 거 사실이죠. 자, 장시호한테 16억 준 거 사실이죠. 그게 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평창 조직위원회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입찰은 이게 무슨 해명이 필요 공개 입찰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부위원장이 있는 회사에서 600억짜리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일기획에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그런
옳지 못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 신문하 주십시오. 아, 새누리당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장시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